일이긴 해가지고 경영 프로그램 나가고 이런다는 게 모아둔 돈이 있는데 중동 이렇게 빠져버리니까 저희도 똑같잖아요 사실 프리랜서의 그런 마음 그래도 밑 빠진 독이라도 있네 그게 첫 만남? 네 1일 네? 지원 씨 이상형 어떻게 하세요? 저도 이런 사람? 뭐야! 뭐야! 출처 우리 놀리러 왔어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해결수가 되게 밝아지는데. 아, 원래 되게 칙칙했거든요. 아, 진짜요? 아까는 멋있었다면서 칙칙했어요? 새까만 애들이 와가지고 좀 별로였는데 지금 화사해지네요. 네. 다행해지셨어요.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3살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는 댄서 김세진입니다. 저는 28 이은호라고 하고요. 네네. 현재 댄서로 활동 중입니다. 아, 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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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히 바이브가 다르시네요. 달라. 이게 느낌이 달라. 고민을 어떤 거를? 혹시 이거? 핑크색 아. 요거요. 전 이건 줄 알았어요. 비가 오면 곱슬머리가 너무 저 어제 했어. 아, 어제 했어. 이거 실례입니다. 죄송해요. 아, 예쁜데, 예쁜데. 아, 폼이 예뻐서. 이제 화해해야 되니까 은호 씨 고민부터 일단 먼저 한번 볼게요. 고민이 뭐냐면 나름대로 알뜰하게 살고 모으고 있는데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에요. 또 직업이 너무 불안정해서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할 것 같은 막연함. 저희도 똑같잖아요 사실 프리랜서의 그런 마음. 그래도 밑 빠진 독이라도 있네. 아, 그것도 약간 애매하긴 해요. 지금 그냥 그것도 깨졌어. 어디서 오셨어요? 갑자기 네. 혹시 한 달 수익이 어느 정도 되는지 여쭤봐도 돼요? 딱 그냥 죽지 않을 만큼 하면은 250 정도 한 달에 250 정도 네. 어떤 거에 돈을 가장 많이 써요? 사실 저는 지출이 크게 없어요. 지출이 크게 없고 오늘 뭐... 파마했잖아. 아, 이거 체험단! 아 체험단 너무 알뜰알뜰 하시네. 진짜 내가 궁금한 거예요. 공짜로 그리고 많이 나가는 건 식비밖에 없어요. 떠서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횟수는 많아요. 시키는 횟수는 많은데 이렇게 따지고 보면은 뭐 김치찌개 하루에 시켜가지고 김치찌개 소분해. 그걸로 저는 이제 삼시세끼 해결하고 근데 그거 말고는 저는 밑 빠진 독도 사실 간식 뭐 본드치라 해서 유지하는 격이고요. 그러니까 모으고는 있는데 이게 진짜 남들이 비해서 못한 수준인 것 같아가지고 아니 인터넷만 봐도 뭐 20대 청년 저축 뭐 얼마 달성 이런 게 되게 많고 요즘에는 그런 걸로 약간 경쟁하는 글도 되게 많은 거예요 인터넷 보면은 저는 댓글도 못 달아요 지금 많이 삐져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남과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요즘 또 SNS가 내가 잘 사는 것만 보여주고 내가 잘난 것만 보여주고 하다 보니까 나는 지금 뭐하고 있지? 이런 생각을 들게 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야 남을 왜 이렇게 신경을 쓰냐 이거야 요새 뭐 많잖아요 나는 뭐 몇 살에 성공하고 막 이런 거 그거 대부분이 불화예요 불화요? 왜 그걸 얘기했냐면 네. 모든 사람이 본인을 지켜보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다 본인은 본인만 알고 난 비교하지 말고 약간 일하기 바쁘고 이런데 SNS 보면 갑자기 뭐 파티룸을 하고 막 와인 까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막 24시간 막 빽빽 돌면서 레슨하고 왔는데 그런 거여서 아 얘는 이 시간에 뭐 활동을 안 해도 경제적 활동을 안 해도 그러면 돼요. 물어볼게요 그럼 그게 하고 싶어요? 노는 거 보면 부럽기는 해요 본인이 지금 굉장히 좀 잘 되고 있는 친구들이랑 비교하잖아요 내가 막 저렇게 안 되지 하는 순간 끝도 없어 이건 제가 많이 들었던 말인데 휴대폰 다 끊기고 담배 살 돈도 없을 때도 그래도 너는 너 하고 싶은 거 하잖아 해서 부러워하는 친구들이 있었어 근데 나는 그거를 먹고 버텼거든요 아 그래요? 분명 본인 주변에도 본인을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어. 무조건. 아, 그쵸, 그쵸. 실제로도 그렇게 말해주는 친구들은 많아요. 근데 저도 궁금한 게 그런 프로그램의 기회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 근데 그거 너무 제 능력 밖의 일이긴 해가지고 경영 프로그램 나가고 이런다는 게 대부분 그런 게 팀플레이인데 저희 팀이 없기도 해가지고 댄서 말고 혹시 다른 것도 직업을 생각한 게 있어요? 왜냐면 너무 불안정해서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할 것 같은 막연함 이렇게 얘기도 하셔서. 아 근데 네. 이게 진짜 막연하다는 게 전문직을 배우고 싶어가지고 미용학원을 갔었어. 오. 사실 원장님들이 어떻게든 좋은 말만 해주시잖아요. 능력이 없대요. 아, 원장선생님이 손재주가 없구나. 원장선생님한테 없대. 없대요. 근데 오죽하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싶은 거죠. 또 그거 투자하고 이랬을 때 그걸 생각을 하면 아직까지 망설여요. 아 근데 은호 씨가 왜 이렇게 소극적이야? 아 근데 이게 뭔가 뜻을 이렇게 하시는데 되게 애교가 엄청 많아요, 은호 씨. 뭐 제가요? 응. 뭐야 나 되게 만나보다. 너무 귀여우시죠? 남자친구가 막 이렇게 엄청 예뻐서 막 가만히 못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만나는 분은? 없어요. 없어요? 연애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가만히 안 놔두시긴 해요. 근데 약간 가만히 안 놔두긴 하는데 어떻게 막 자꾸 흔드나? 막 계속 가려다 이렇게 해! 어떻게 흔드는데 같이 만났던 시간들이 아깝지 않아 연애를 하고 싶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 또 따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따지기에는 나이가 너무 아깝고 맞아. 이 나이 때 할 수 있는 사랑이 또 있단 말이에요. 누가 생각나는 건데 지금 그치? 왜냐면 아직도 기억나는 게 돈이 내가 32,000원인가 있었어. 근데 이제 술 먹으러 가서 제일 오랫동안 먹을 수 있는 게 뭘까? 그 부대찌개가 있더라고. 부대찌개 시켜놓고 소주를 하나 둘씩 먹는데 생각보다 잘 먹는 거야. 한 병 더 먹을까? 이러더라고. 그래서 아가씨 없는데 돈이. 처음으로 내가 짜자 그랬어. 이것도 추억이라니까. 근데 저 지금 되게 흥미로운 게 세진 씨가 굉장히 동생이죠? 근데 엄청 여유있게 언니처럼 언니를 바라보는 게 조금 약간 마음의 여유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아직 내가 고민을 안 봤거든. 네, 고민 너무 궁금해요. 고민? 23살이 할 고민은 아닌 것 같은데. 물가가 너무 올라서 모아놓은 돈의 현금 가치가 떨어져서 고민해요. 와, 이게 또 달라. 돈을 불릴 수 있는 재테크 투자 해놓고 맞아. 방법 부탁드려요 라고 이렇게 돼 있네요. 제가 20살 때부터 이제 알바를 이제 계속 하면서 모아둔 돈이 있는데 3년 전이랑 지금이랑 너무 다르잖아요. 제가 모아둔 의미가 있을까? 아이패드라든지 뭐 휴대폰이라든지 뭐 이런 거 등등이 사고 싶을 때 중동 이렇게 빠져버리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돈 소중함 모르고 막 이렇게 쓰는 사람은 돈 쓰는 재미도 몰라. 솔직히 돈 쓰는 거 얼마나 재밌어. 그쵸. 우리가 해외여행 가면 왜 재밌냐고. 막 쓰잖아. 돌아다니면서 어디 갤러리아나 이런 데 가가지고 막 200씩 쓰면 얼마나 재밌는데 한국도. 근데 규진 씨 얼마나 재밌는데 시계가 너무 반짝거려서 깜짝 놀랐어. 아 이것도 말씀드리자면 재미가 이거구나. 이것도 네. 재미가 있었고 네. 이것도 저를 위한 선물이었어요. 와. 코빅에서 6년 만에 처음으로 1등을 해서 그 상금으로 받은 돈을 어떻게 쓸까? 아, 이 시간을 기억하자. 야, 포장 잘한다. 그냥 시계 잡아서 갔잖아. 근데 명분이 있잖아. 이거 샀을 때. 네. 능률 올라가지 않아요? 맞아요. 심장박동 되는 거 나도 해보고 싶은데? 사실 고민이 제일 없는 것 같아요. 돈의 소중함을 잘 느끼고 있는 맞아. 거잖아. 그리고 너무 건강한 게 나한테 선물해주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게 또 투자의 방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걱정이 많은 것 같지만 너무 잘 건강하게 하고 있어요. 언니가 하는 푸념을 좀 잘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입술 나왔을 때 좀 이렇게 좀 넣어둬주고. 그래서 이 두 분의 고민을 여기에 내려두시고 이제 후불 털어버리고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돌아가시면 되시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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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또 네. 커플이 아, 커플 아니에요? 커플 아니에요? 아, 네. 나는 누나 동생 사이. 네. 일단 우리 남성분부터 자기소개 좀 드립니다. 저는 91년생 최관우라고 하고요. 네. 현재 퍼스널 트레이너랑 공간 임대하는 그런 개인 사업하고 있습니다. 저는 90년생 정지원이고요. 네. 저는 프리랜서 모델로 그냥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손남손녀 맞으시네. 감사합니다. 원래 아는 사이이신 거예요? 네, 네. 저희 2021년에 홍대에서 러닝크루 같은 거 단발성으로 하는 그런 거 네. 참여했다가 알게 돼서. 그게 첫 만남? 네. 1일. 네? 아, 이거 뭘 보라고 그래요? 아니, 뭘 보라는 게 아니고 그날이 첫 만남. 만났대요. 두 분이 처음 만난. 초면. 근데 2021년이라는 걸 정확히 기억을 하시네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있잖아요. 연도 되게 잘 기억하는 사람. 아, 그러면 만난 지 며칠 이게 휴대폰에 이렇게 다 있어요? 며칠째 되는 날 이런 거. 그러면 천일 좀 넘었죠. 좋아요. 이승환 씨네. 네. 그러면 고민이 어떤 고민이겠죠? 네. 주로 몸 쓰는 일을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고민입니다. 맞아요. 제가 어쨌든 이제 30대 중반 33 만 나이로 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언제까지 이렇게 할 것이며 물론 이 일을 너무 좋아하고 하는데 아직 젊으시잖아요. 사실 뭐 말씀드린 사업이라던가 뭐 제가 직접 차린다던가 그건 리스크가 있고 나중에 결혼할 것도 생각했을 때 자기의 것을 가지고 있는 게 좋긴 하지만 그쵸. 네네 그런 계속 딜레마가 있습니다. 사업 성공과 결혼을 한 번에 가져가시겠다. 아 그런 뜻은 아니고 가져가면 안 됩니까? 한 번에 가져가면 안 돼요? 아니, 되지 되는데 네. 많이 힘드실 거야. 맞아요. 지금은 안 하고 있는데 연애만 해도 힘듭니다. 아 지금 많이 괴롭힙니까? 많이 힘들게 해요? 누나라서 그런가 보다. 그러니까 막 지적 크게 부적 안 하시네. 제가 그러면 결혼은 언제 하실 생각이에요? 결혼은 요즘에 정했습니다. 2년 안에 아무나 괜찮은 사람이랑. 에이 아무나가 진심으로 서운하겠다 누나. 원래는 네, 제가 아무나가 어딨어. 저희 나름의 기준이 컸는데 점점 갈수록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 없고 반대로 저도 그들에게 완벽하지 않았고. 그치 그치. 조은씨 고정이네요 눈빛이. 네? 조은씨가 맞아. 이상형이 어떻게 돼요? 이상형은 자기 일에 애정을 갖고 열심히 하는 사람. 아 중요하지. 지훈씨 이상형은 어떻게 되세요? 저도 이런 사람? 뭐야? 뭐야? 지금 놀리러 왔어. 지금 이거는 다 장치일 뿐이에요. 지금 데이터로 와가지고. 아, 둘의 자산을 합쳐서 어떻게 굴리는가? 그거를 얘기하는 거야, 지금? 지금 혹시 모아놓은 돈이 어느 정도인지 그런 거 여쭤봐도 돼요? 저는 엄청 사실 크진 않고 네. 근데 이제 30대부터 본격적으로 여러 일을 하면서 그래도 목돈을 모았습니다. 아니, 또 지훈 씨 들으라고 하는 어필 같지 않아요? 아니, 어필이네. 그치, 완전 어필. 너무 괜찮지 않아요? 아니, 근데 뭐야, 가라앉는 거야? 나는 약간 그런 게 있어. 나도 이제 좀 안정된 뭔가 가정도 꾸리고 싶은 마음은 아는데 네. 너무 달리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왜냐면 본인이 지칠까 봐. 맞아요. 근데 약간 어쩔 수 없어. 이 남자로서 집안의 가장이잖아요. 오, 가장이요, 가장.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하면 되겠는데 욕심이 생겨서 하는 맞습니다. 거니까 너무 결혼을 그렇게 재촉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잘 하실 것 같아. 어때요? 남자친구 이런 고민 들어보니까 내가 어떻게 힘이 돼줘야겠다. 사실 답정너 남자친구라고 좀 인정하셨어. 아니 이제 그냥 내려놔. 그러네. 알아서 해. 되게 저도 쉬었으면 좋겠다라는 좀 주변도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너무 달리고 AI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공감을 하는 게 내가 일어나서 몸을 움직여야지 돈을 벌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부자들이 하는 얘기는 내가 잠들었을 때도 이 돈이 굴러가게 해야 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이제 된다라는 이야기를 맞아요.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도 많이 봤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인 그런 자산 굴리기까지 고민이 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여기서 딜레마인 게 네. 주변에서 저한테 네. 주식이랑 펀드랑 그거를 많이 권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또 주식을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근데 저는 약간 거의 안정형 추구라서 저도 30대 되면서부터 그때부터 조금씩 모으기 시작했는데 닥치는 대로 일만 하다 보니까 그냥 목돈이 있었던 거여가지고 뭐 관심 있는 건 있어요? 주식이라든가 코인이라든가 뭐 부동산이라든가 아니 그냥 개념을 잘 아예 아무것도 몰라요? 네, 뭔지 몰라요. 그냥 저도 그냥 은행에 뭐 환전을 하러 갔었는데 그분께서 왜 돈을 이렇게 모아두냐 저는 원래 그렇게 하는 건지 와 옛날 사람들처럼 침대 이렇게 들면은 여기 5만 원짜리 다 깔려있고 그런 건 줄 알았어요.
네, 그래서 집에서 현금만 이렇게 모아서. 아, 진짜? 진짜? 네. 집에 현금을 뒀어요. 네. 어? 저도 많은 얘기를 해줘요. 네. 그거 그냥 모아두지 말고 어디 투자를 하든가 하면은 그냥 알아서 좀 굴러가게끔 이렇게. 근데 나는 제가 안 쓰기 위해서 적금만 그냥 묶어두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박수치는 사람이 있고 네. 어떤 사람은 더 많은 돈이 생기고 나는 이룰 수 있는 뭔가 그런 것도 뭐 여러 가지가 정말 많더라고. 근데 저도 지금 알아보고 있거든요. 네. 가만히 두는 거는 좀 바보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근데 이제 총알이 없는 게 아니라 총알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쓸지를 모르는 거니까. 총이 없는 거잖아요 지금. 네. 아니면 이분한테 투자를 하셔도 되고. 집에 쌓여 있대요. 어떻게 고민이 좀 해결이 되셨나요? 네,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고민을 같이 고민해준다는 게 사실 공감을 해주시고 한다는 게 그거 자체가 좀 힘이 된 것 같아요. 비슷해서 그래요. 맞아, 저희. 대단하지 않아서 네. 이게 고민이 없는 걸로 네. 하고 이제 홀가분한 마음으로 내려가시면 네. 되시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손대로 네. 손 잡고 나가시면 됩니다. 일본어랑 영어가 어딨지? 이번엔 아예 없네. 나연아, 정신 차려. 공부 열심히 잘해가지고 치대 가면 되겠다. 저희 어머니가 딱 그 말 하셨어요. 열심히.